달걀 속에 한국 사람들의 밥도둑이죠. 명란젓을 넣어서요. 명란 달걀말이. 명란! 그럼요. 제가 젖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젖이 명란젖이에요. 아, 벌써 군침이 돈다. 침이 돕니다. 그래서 제가 명란젓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명란젓은 껍질째 사용하면 짤 수 있으니 속에 알만 사용해주세요. 달걀에 맛술과 물을 넣고 풀어준 뒤 체에 걸러 알끈을 제거해주세요. 팬은 약불로 예열하고 기름을 살짝 두른 뒤 키친타월로 닦아주세요. 달걀물을 조금 붓고 명란알을 가지런히 올린 뒤 돌돌 말아주세요. 약불을 유지한 채 달걀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말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방향을 돌려가며 열을 가해준 뒤 불을 끄고 모양을 잡아주면 맛있는 명란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. 짜자잔! 와! 야, 이거 딱 한 입 거리네. 아니, 근데 이거 속겠다.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란이 아니라 그냥 계란말이 안에 햄 같아. 그러네. 봐봐, 햄이 들어있는 것 같아. 그러네, 진짜 햄 같다. 노란색 안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으니까 그죠? 보기에도 되게 예뻐요. 예뻐요. 진짜. 그런 것 같아요. 이거거든요, 이 향. 향? 향이니까? 달걀 안에. 담백해. 이미 담백하고 고소해요. 맞아요. 난 솔직하게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네. 이 조그만 카스테라라는. 달달할 것 같은. 그러니까 약간 정말 폭신폭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. 보통 이제 아이들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어른들 술안주로는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소주 안주는 1등이네요. 그러니까. 쌉싸름하지만 네. 보돌보돌합니다. 다 같이 먹어보시죠. 한번 먹어볼까요? 자. 한 번에? 짜면 우리 안 먹으려고. 짜요? 물 필요해? 전 사실 명란젓을 항상 밥이랑 먹기 때문에 짜지 않을까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미 이 달걀 자체가 이 짠맛을 많이 흡수를 해서 고루고루 퍼져 있어요. 조금만 짜요? 그러니까 계란말이 그냥 계란말이보다 더 낫다 맛이. 둘 다 살아있어요. 야, 이거 최고인데요? 아니 그리고 그 원래 또 계란말이를 할 때 소금 간을 하잖아요. 그 간 대신 건강하게 명란 간을 한 거죠. 야, 계란말이를 먹는 씹기 전에 안에가 밑에가 안에가 터져요. 그래서 이제 알맹이가 씹히면서 네. 계란말이가 터지네. 대박이다. 달걀말이랑 명란 있는 게 되게 간단한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? 네. 아니 저는 이걸 생각을 했어요. 많은 젓갈 중에 만약에 새우젓을 넣었다면 짜고 못 먹었을 텐데. 맞아요. 정말 명란젓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렇죠. 계란말이랑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. 진짜. 최고다. 진짜. 자.